브라 블루진입니다. 차박하시는 분들 혹은 차박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루프탑 텐트를 염두에 두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주 아주 잘 만든 루프탑 텐트 제가 2종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베체라는 브랜드의 루프탑 텐트고요. 시중에 루프탑 텐트 브랜드가 이게 몇 가지 유명한 것들이 있는데 아베체라는 브랜드는 아마 조금 생소하실 거예요. 하지만은 예, 앞으로는 유명해지지 않을까 합니다. 왜냐고요? 아주 기똥차게 그냥 잘 만드셨더라고요. 판매처와 가격 그리고 상세 스펙은 고정 댓글로 추가로 기재해 둘 테니 참고하시길 바래요. 지금 뒤에 보이시는 렉선 스포츠 칸 픽업 트럭 위에 얹어 놨는데요. 파노라마 사각 루프탑 텐트라고 합니다. 설치를 하면서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양쪽에 벨크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요거를 눌러서 이렇게 벨크로 빼야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벨크로 빼고 벨크로를 빼고요. 이게 만약에 좀 높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이런 디딧대 같은 거 하나 있으면 편하죠. 밟고 올라가면 더 수월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고 이 하드 커버 뚜껑을 위로 올리게 됩니다. 물론 디딧대 안 올라가도 여기서 손을 밀면 올라가요. 펼쳐보겠습니다. 가스 휴바가 있어서 자동으로 확 위로 펼쳐지게 되어 있고요. 물론 접을 때는 이렇게 끈을 당겨서 접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자, 하드탑을 위로 올린 상태에서 지금 보시면 사다리가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사다리를 당겨서 텐트를 확장을 하는 건 동일한데 지금 보시면 스트링이 있어요. 이 스트링을 먼저 풀어줘야 되는 것 같아요. 픽업 트럭이니까 저는 이쪽으로 올라와서 풀고요. 풀고 사다리를 당겨서요. 쭉쭉쭉 당겨서 이렇게 펼치게 되죠. 이렇게 무게를 더 잘 지탱하려면 사다리 높이 조절 좀 해야겠죠. 그래서 갖다 대고 누르면 자동으로 내려오면서 높이가 맞게 됩니다. 가로 길이가 처음엔 1200mm, 그러니까 120cm였다가 이제 900mm가 더 확장되어서 이 가로 전체 폭이 2100mm가 됩니다. 그 다음에 길이는 두 가지 옵션이 있는데 1600mm짜리가 있어. 그 다음에 확장형으로 더 길어서 2100짜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1600에 2100으로 이렇게 설치를 하는 건데 더 큰 버전을 설치하면 2100에 2100으로 설치할 수가 있는 거죠. 굉장히 넓겠죠. 자, 그러면 올라가서 루프탑 텐트 설치 마무리를 해볼게요. 먼저 이 치렁치렁한 끈이 있어서 얘를 살짝 이렇게 던져서 정리를 해주면 간단하고요. 그리고 이 크롬 도금대 와이어 폴이 총 6개가 있어요. 근데 이제 루프탑 텐트 들어갈 때 항상 이게 신발을 신고 올라가거나 신발을 어디다 놔야 되잖아요. 신발장을 마련해 주셨어요. 이 와이어 폴을 꽂으라고 밑에다가 구조물을 하나 연결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끼고 바깥쪽을 향해서 끼고 이렇게 휘어서 연결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한쪽 연결을 하고요. 반대쪽도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두 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신발을 벗었는데 신발장에 넣어보려고 해요. 신발장이 지금 보니까 이쪽이 메쉬망이에요. 그래서 이쪽은 물건 같은 거 두는 용도로 이용하고 이쪽이 이렇게 비가 와도 비 안 들이치도록 뚜껑까지 있더라고요. 여기다 신발 이렇게 놓고 비가 와도 신발에 비가 젖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들어가서 지금 남은 와이어 폴이 4개가 남아있으니까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이쪽에 지금 오링이 있어요. 이 오링 밑에 꽂을 수 있게 만들어 두셔서 연결을 하고 당기고 이렇게 이렇게 설치를 하면 이쪽에 처마가 생기게 됩니다. 플라이가 생각보다 크네요. 마지막으로 반대편입니다. 이게 하다 보니까 요령이 생기네. 이렇게 2층 집 전망이 역시 너무나 좋습니다. 바람이 솔솔 불어와요. 차박 나가서 이 바닷가 쫙 보면서 이게 끝장 나거든요. 이제 안에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벌써부터 뭔가 다른 점이 느껴지죠. 먼저 설치를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두 가지 정도 남아있습니다. 간단해요. 첫 번째는 이 가스 쇼버의 이 처짐을 방지하는 커버입니다. 가스 쇼버 커버라고 짧게 부르면 될 텐데 이거를 여기다 끼워줘요. 이렇게 딱 끼워주고 뭐 간단합니다. 이쪽도 끼워줘요. 이렇게 간단해요. 그냥 끼우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쇼바가 밑으로 안 내려오게 되겠죠. 사실 이 커버가 없어도 이렇게 쉽게 내려오지는 않아요. 이게 바람 분다고 내려오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바깥에서 어넥스를 이렇게 천을 텐트처럼 룸을 꾸릴 때 저쪽에서 팩다운하고 스트링 이렇게 당긴단 말이에요. 그럴 때 텐트 자체가 힘이 저쪽으로 쏟아지면서 이렇게 살짝 접힐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천장 처짐 방지 지지대인데 지금은 하나인데 요거는 실제 판매된 제품 두 개를 제공한다고 하거든요. 요거를 설치를 하는 일이 마지막으로 남아 있어요. 길이가 가변으로 조절되는 건데 이쪽에 프레임 있어서 프레임에다 걸고 이쪽에 여기 하나가 만들어져 있는데 여기다 끼워서 설치를 마무리를 할 수가 있어요. 원래는 좀 천이 텐션이 좀 부족해서 처질 수 있는 거를 이 프레임이 막아주는 용도가 기본적으로 있고요. 그 다음 이 위에 또 이런 또 굿 아이템 이런 게 항상 중요하거든요. 우리는 꽂아서 우천시에 빗물이 고여서 혹여라도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서 빗물 고인 방지 폴대 조그만한 거를 하나를 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천장 보라고 이 스카이 뷰를 즐길 수 있게 만들어 놨는데 정 가운데 폴대가 지나가니까 이거를 향후 두 개로 제공해서 이렇게 사이드로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 나온 김에 천장부터 살펴볼까요? 지금 보면 이 천장에 가림막이 있는데 이 가림막을 열어둔 상태죠. 이렇게 해서 만약에 위에 가로등 같은 게 있으면은 빛이 밤에 너무 밝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닫아서 잠궈 둘 수가 있죠. 그런데 내가 천장뷰를 감상하고 싶다, 아마 별이 쏟아진다, 혹은 우중 캠핑을 하는데 빗물이 막 떨어진다라고 하면 이걸 개방해 두면 아주 분위기 멋지겠죠. 위에 메쉬망이 있는데 메쉬망은 오픈은 되지 않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요. 1m에 7,80 이 정도 되는 사이즈에 굉장히 큰 창이 달려 있습니다. 루프탑 텐트 안에 있는데 지금 별도의 조명이 필요 없죠. 투명창 플라이에 있어요. 그래서 손을 넣으면 이렇게 손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쪽에 공기가 통한다는 거예요. 공기가 일로 들어가서 나가기도 하고 바깥에 공기가 들어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결로 방지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루프탑 텐트 같은 경우에 결국 모든 쉘터가 그렇다시피 안이 따뜻하면은 결로 현상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게 얼마나 빨리 없어지고 빨리 보송보송해지느냐 차이거든요.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후면 이 루프탑 텐트는 여기에 또 창문이 있어요. 카라반 같은 데 이용되는 그런 창문이네요. 그래서 개방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오, 대박 사건. 개방도 돼요. 바람 들어오네요. 바람 들어와요. 시원한 바람 들어옵니다. 지금 3면이 열려 있는데 3면이면 충분하지 않느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바람이 앞에 이렇게 분다 그러면 3면이 개방되어 있어도 바람 느끼기가 어렵거든요. 바람 어디서 불지 모르니까 지금 살짝 개방한 순간 바람이 확 들어오는데 아주 시원하게 느껴집니다. 다만 이제 요 창에는 더 올리면 다시 내려오겠죠. 이 창에 모기장은 설치가 지금 안 되고 있다고 하는데 가로가 한 50, 세로가 한 30 정도 되는 뭐 작지도 않은 그런 창문인데 답답함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이 풍경을 착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앉은 곳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보입니다. 지금 3면이 굉장히 광활하게 창문이 열려 있어요. 파노라마 루프탑 텐트란 말이에요. 이름에 걸맞게 아주 개방감이 뛰어납니다. 이 창문 크기가 굉장히 커요. 일반적으로는 창문이 한 요 정도에서 끝났을 것도 같은데 이 창문이 아주 크게 만들어져 있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고요. 그리고 이 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위로 올릴 수가 있습니다. 올리면 메쉬망이랑 가림막 되어 있고요. 가장 바깥에 메쉬망 벌레 차단할 수가 있고 안쪽으로 가림막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가림막 같은 경우는 이 창문을 사실 위로 올릴 수도 있고 아래로 이렇게 내릴 수도 있잖아요. 이제 아래로 내리는 스타일을 적용했는데 아래로 내리는 스타일이 조금 편하긴 합니다. 왜냐면 가림막을 조금 덜 내려서 저의 이제 하반신, 이 엉덩이 다리 쪽을 바깥에서 바라봤을 때 안 보이도록 이 사생활 보호를 조금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위로 올리면 얘를 반드시 말아서 이렇게 정리를 반드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래로 내리면은 별다른 정리를 안 해도 이게 깔끔합니다. 그죠? 그런데 한 가지가 안 보인다고요? 아, 투명창. 투명창은 벨크로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투명창 매니아잖아요. 아유, 투명창 필수야, 필수. 투명창 없이 못 살지. 사이즈 조금 안 맞네. 자, 이렇게 창문 부착했고요. 창문이 지퍼로 되어 있어서 조금 더 편리했겠지만은 아쉽게도 벨크로로 되어 있어요. 하지만 없는 쉘터들도 많이 있거든요. 있으니까 다행이고 이렇게 부착하면 바깥에도 잘 보이고 그냥 기분 좋게 캠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대편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투명창 제공되고 있어요. 천의 재질 색상 아주 괜찮은 것 같아요. 퀄리티 아주 좋아 보이고 심슬링 같은 경우에도 꼼꼼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바닥 같은 경우에도 푹신함 정도가 아주 딱 적당해요. 잠 잘 때 딱 적당할 정도여서 여기다가 전기장판이나 아니면 예쁜 담요 정도 깔고 그 다음에 이불 덮고 자면 될 것 같아요. 루프탑 텐트 장점이 아시다시피 그냥 다 펼쳐놓은 상태로 이용을 하는 게 루프탑 텐트의 큰 장점 중에 하나인데 추가적으로 사이드 이쪽이랑 반대편이랑 이 포켓이 하나 마련되어 있고요. 이쪽은 이 확장형 루프탑 텐트의 공통점인데 바깥이 살짝 노출되어 보여요. 그러면서 이제 산기운 같은 것도 올라오는데 그걸 좀 막으라고
이렇게 천을 제공을 하고 있어서 적당히 이렇게 두면은 대부분 막히거든요. 이렇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확장된 곳에 뭐 올라가도 당연히 지지하는 거는 안정적으로 지지를 해주고 있고요. 높이는 이제 조금 더 낮아요. 저쪽이 높고 약간 빗물 같은 거 떨어지라고 조금 이렇게 낮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이쪽에 창문도 굉장히 크게 만들어져 있는데 지금 플라이를 이렇게 세워놨는데 좌측이랑 우측에 투명창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일반적인 루프탑들은 저 부위가 그냥 천 재질이거든요. 특히 제가 이쪽으로 와보니까 더 느껴지는데 지금 정면에 투명창이 보이거든요. 근데 저게 만약에 일반 천이라고 생각해보면은 아무것도 볼 수가 없잖아요. 저쪽에 결국 보시면 지금 약간 프레임 부위를 제외하면 다 창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엄청나죠, 개방감이. 실제 루프탑 텐트 이용하시는 분들의 니즈를 되게 잘 수용을 해서 잘 만드신 것 같아요. 개방감 너무 좋고. 바닷가 가가지고 설치해서 동해바다 3척, 이게 고성, 속초, 강릉 가가지고 딱 펼쳐놓고 여기서 이제 소주. 근데 너무 많이 마시면 안 돼요. 아시죠? 루프탑 텐트는 이렇게 내려가는 거 생각을 하긴 해야 돼. 그죠? 너무 많이 마시고 내려가면은 이제 거꾸로 내려갈 수도 있고. 그런데 한 가지는 이쪽은 지금 투명창이 안 보이는 게 있어요. 지금 좌우는 아래로 내리는 방식인데 이쪽은 위로 올리는 방식이에요. 위로 올리면 이렇게 한 번 더 정리를 해야 해서 살짝 귀찮기는 한데 이 하드탑 부위는 ABS 소재로 만들어져 있어서 가벼우면서도 튼튼하게 잘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 매트의 밑바닥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이 검은색 자체는 코팅된 알루미늄인데 이 코팅된 알루미늄과 또 코팅된 알루미늄 사이에 허니컴 패널 들어가 있어요. 이 허니컴 패널은 벌집 모양으로 진공층이 만들어져 있어서 단열 역할도 하고 굉장히 기본적으로 튼튼하다고요. 위아래 알루미늄으로 코팅된 판으로 이렇게 지지를 하고 있고 테두리 역시 다 알루미늄으로 감싸져 있어요. 지금 여기는 와, 여기는 100cm가 넘는 그런 높이로 웬만한 성인 분들 다 앉아도 머리가 안 닿을 정도의 높이를 확보를 잘 해놓은 것 같고요. 지금 길이가 1600이고 이쪽 폭이 2100으로 확장이 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키가 물론 작으신 분이 1600에서도 주무실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2100 쪽으로 이렇게 뻗어서 주무시게 되겠죠. 둘이 자기에는 확실히 넓은 공간인데 셋이 자기에는 조금 좁고 두 명 플러스 아이 약간 이런 식으로 잘 수 있는, 물론 덩치가 좀 있으신 분들은 1600에서 뭐 아이까지 자는 거 좀 무리일 수도 있는데 그 경우에는 이 길이가 또 2100짜리가 있어요. 2100, 2100. 야, 이 천장이랑 사이드랑 이 뒤쪽이랑 지금 아, 이 뷰가 개방감이 아주 상당합니다. 아주 잘 만들어져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철수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상단 정리를 하고 커버도 빼고 반대쪽도 커버를 빼고요. 와이어 폴을 다시 원복을 해야겠죠. 빼는 게 어렵지 않네요. 이 폴 파우치가 있어요. 뭐 이런 것도 다 넣으면 될 것 같아요. 깔끔하게 보관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출입구 쪽 와이어 폴도. 그리고 내려가서 루프탑 텐트를 접으면 되는데 여기서 이런 탄성끈을 하나 주세요. 이게 모든 루프탑 텐트가 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내려가서 접을 때 천을 좀 안으로 이렇게 넣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뭐 차가 높고 그럼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레인은 차가 뭐 조그맣고 해서 좀 쉬운 편이지만. 그래서 이걸 안에서 한번 걸어서 이 사이드에 한쪽 걸고 이쪽도 걸어요. 그래서 천을 미리 살짝 안으로 집어넣고 내려가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셨는데 이게 별거 아닌 건데 되게 간단한 건데 생각을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내려가 봅니다. 내려오시기 전에 이쪽 사이드 쪽을 이렇게 안으로 천들 좀 넣어 두시는 게 정리할 때 좀 더 편할 것 같고요. 그리고 창문 같은 경우는 열어두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접을 때 결국은 천들이 포개지는데 바람이 빠져야지 잘 포개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쪽 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해 두시면 접을 때 더 잘 접힐 것 같아요. 처음에 올려놨던 이 스트랩을 다시 당겨서 내려놓으면 마지막에 이 스트랩을 정리를 해야 되니까 꺼내놓는 게 좋고요. 접어봅니다. 오이구 오이구. 이 정도로 부서지진 않겠죠? 사다리에 보시면은 각 사다리 층층마다 이 버튼이 양쪽에 있어요. 이걸 누르면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재미난 게 하나 누르면 자동으로 계속 눌러요. 자기들이 자동으로 눌러줘서 이렇게 쭉쭉쭉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하드탑만 위로 올렸을 때와 동일한 상태가 되고요. 이런 파우치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요거를 안 썼는데 이게 사다리에 이거 좀 당긴 상태에서 했으면 쉬웠겠다, 이렇게. 여기서 흙 같은 거 떨어진 것도 방지가 되고 이 사다리랑 저 투명창이 닿게 되는데 이염도 방지가 되겠죠.
이용을 하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스트랩을 연결해야 되는데요. 처음에 이 스트랩이 3개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 끝에 거는 지금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또 양쪽 다 탈거가 가능하니까 떼어두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 2개인데 2개도 보면은 정리가 사실 잘 되어 있어요. 창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창문을 열고 안으로 넣어놔서 최대 4개까지 이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 선택적으로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걸 저쪽으로 결국 가져가야 되는데 하나하나 가져가려고 하면 이제 번거로우니까 3개를 잡고 동시에 쭉쭉쭉 가면은 한번 위로 올려서 가져가면 될 것 같아요. 필요하신 분만 이용을 하면 되고요. 만약에 저라면은 가운데 하나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이용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접어봐야 알겠지만 굳이 뭐 꼭 있진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당겨야 하는 스트링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드탑을 접어봅니다. 이때 중요한 거 안에 가스 쇼버 커버 있잖아요. 그거는 반드시 챙겨 오셔야 접을 수가 있겠죠. 하! 가자! 차차차차차차차 몸무게 이용하는 게 좋아요. 몸무게 접고 어느 정도 접어 놓은 상태에서 이쪽에 삐져나온 천들이 있어요. 이 천들을 살짝 안으로 넣어줘야겠죠, 그죠? 필요에 따라서 약간 위로 올렸다가 루프타 텐트를 디딤대가 있어야 접기가 수월할 것 같아요. 이 차가 이렇게 크고 손이 멀리 가야 되니까 살짝 이렇게 삐져나온 거는 내리면 그냥 알아서 다 숨습니다, 밑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 가운데 이쪽에 스트랩 있잖아요. 스트랩을 안으로 넣어주면서 마무리를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스트랩 넣고 버클을 낍니다. 버클 끼워서 좀 당기면 고정이 되고 이 버클 같은 경우는 이제 이대로 운행하면 얘가 펄럭펄럭 거릴 테니까 이 안쪽으로 살짝 접어 넣으면 되는 것 같아요. 이쪽 버클 역시 이런 식으로 접어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마쳤습니다. 아베체 파노라마 사각 루프탑 텐트였어요. 파노라마라는 이름을 쓴 것과 같이 뷰가 굉장히 광활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거는 뒤쪽 이 하드탑 쪽에도 이 창문을 만들어 주셔서 그쪽도 바람도 느낄 수가 있었고 창문 개방까지 해서 천장 여러 가지 면에서 정말 신경을 많이 썼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루프탑 텐트였습니다. 그러면 이번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궁금하셨던 분들께 도움 되셨기를 바라고요. 다음 영상에선 삼각 루프탑 텐트로 그것도 파노라마라고 하거든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 끝내자마자 바로 또 촬영하러 가야 되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